약 대신 도움되는 천연소화제 음식 12가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식사 후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소화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는 음식 섭취나 식습관, 건강 상태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먹는 습관. 너무 빨리 먹거나 많이 먹는 경우 소화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빨리 하는 것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지방이 많거나 육류나 과도한 육류 섭취로 인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식은 소화를 늦추고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위염, 위궤양, 췌장염 등 소화기관의 질환으로 인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소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긴장이나 스트레스는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건강하지 않은 음식 선택도 소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거나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소화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소화제 대신 먹을 수 있는 천연소화제 역할을 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팥. 팥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화기관을 통과할 때 소화되지 않고 배설물을 부드럽게 하여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화에 유익합니다. 팥에는 소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팥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식사 소화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팥은 소화되는 동안 가스 생성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콩과 같이 팥도 소화 시 가스 생성을 촉진하지 않고 오히려 가스 생성을 줄여 소화 과정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팥에는 당질의 소화를 느리게 하는 성분이 있어 혈당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혈당 변화를 완화시키고 소화된 당이 천천히 흡수되어 급격한 혈당 증감을 방지해 줍니다. 2. 호박주. 호박은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이제스티브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가벼운 식품으로 소화를 돕는 데 이점이 있습니다. 소화를 원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호박은 칼로리가 낮지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는 소화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면서도 소화 기능을 지원합니다. 호박에는 소화를 돕고 소화계를 진정시키는 항염증 특성이 있는 비타민과 항산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화 기계를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 소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무. 무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장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 칼륨, 항산화물질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소화계를 지원합니다. 무에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간은 소화를 조절하고 체내 노폐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는 간 기능을 지원하여 소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소화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는 소화를 통해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4. 새우젓.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균은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균은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새우젓은 소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소금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과도한 소금 섭취는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새우젓에 함유된 소금이 과도할 경우 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은 소화를 조절하고 체내 노폐물을 처리하는 데 관여하는데 과도한 소금은 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우젓은 강한 향신료 성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몇몇 사람들에게 소화를 방해하고 소화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새우젓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를 돕는 유익균을 제공할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나 소금 함유 등으로 인해 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는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배설물을 부드럽게 하고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양하게 함유돼 있습니다. 이는 소화 기능을 지원하고 소화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C와 칼륨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습니다. 많은 소화 중 가스 생성을 줄여주는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 과정에서의 불쾌한 증상을 줄여주고 소화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6. 양파. 양파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함유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화기에서 유익한 세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소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는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소화를 돕고 배설물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양파에는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습니다. 이는 소화기관의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에 함유된 활성 물질은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돕고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양파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파를 섭취한 후 소화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소화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식이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생강차. 생강에는 소화 효소를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돕고 소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구토를 완화하고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이나 가스 형성을 줄여주고 소화계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강에 함유된 활성 성분은 소화기관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면역 시스템은 소화기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 부추. 부추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함유돼 있어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도와주고 소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화기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추에는 비타민C, 칼슘, 철분 등이 함유돼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소화 기능을 지원하고 소화를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추는 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은 소화를 조절하고 체내 노폐물을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추가 간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추에 함유된 성분들은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제거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9. 사과. 특히 알리로잔이라는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배설물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종류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펙틴은 소화에 도움을 주고 소화 과정에서
당이 흡수를 늦추어 혈당 변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는 수분이 풍부하여 몸 내 수분을 보충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사과에는 비타민C, 칼륨 등이 풍부합니다. 이는 소화 기능을 지원하고 소화를 돕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사과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소화기관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 찹쌀. 찹쌀은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배설물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찹쌀에는 밀보다 낮은 글루텐 함유량이 있습니다. 찹쌀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 매실청. 매실청에는 식초에 의해 발생하는 산성 성분과 식물성 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화를 촉진하고 소화기관의 활동을 촉발하여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매실청은 식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음식을 더 잘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소화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가시키고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매실은 식초에 의해 만들어지는 산성을 조절하고 위산의 중화를 도와주는 성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기관의 이상을 줄이고 소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2. 양배추.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배설물을 부드럽게 하여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양배추는 낮은 칼로리와 함께 건강에 좋은 지방인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소화기관 건강을 유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성분은 소화기관을 진정시키고 염증을 줄여주어 소화기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양배추는 소화효소의 활성화를 돕는데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